별리포 수목원 힐링센터 안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아, 수목원 안에는 목련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주 시끌벅적하네요. 와, 개구리네.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고 작은 새들도 있고. 버드나무가 종류가 조금 다른 버드나무네. 가지가 꼬불꼬불거리네. 일반 버드나무. 논에 아직 기러기들이 청둥오리가 있네요. 살이 퍼동퍼동 쪘는데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진달래가 아주 활짝 펴있네. 지금 요 앞에도 목련이 있는데 아직 이쪽은 개화를 하지 않았네요. 진달래꽃이 예쁘고 붉은 목련이 보기가 좋습니다. 하얀 목련은 활짝 폈네요. 다시 내려가서 진달래꽃이 아주 예쁘네. 여기는 설리포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차네요. 설리포 수목원 안쪽 힐링센터에 목련이 많이 펴 있습니다. 진달래꽃이 아주 아지엘리아 진달래꽃. 바람에 흔들흔들 아주 예쁘게 흔들리네. 작은 목련나무가 있네. 목련꽃이 아주 작고 귀엽네요. 설리포 수목원은 목련나무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목련학회도 간혹 설리포 수목원 쪽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여기는 그냥 작은 숲이었었는데 수목원에서 나무를 심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보기 좋게 해놨네.
작은 포강도 있고 깨구리 하나가 떠 있네. 저기 물 위에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작은 물고기들이 많네. 깨구리들이 아주 많네. 수국. 수국은 하려면 아직 멀었고. 여기는 약간 물이 있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목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선화. 지난번에 밖에서 촬영했는데 이번에는 수목원에 얘기를 하고 힐링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산책로를 따라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와있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행이시죠? 아니, 그 최창호 부원장님한테 예. 전화하고요. 네. 저희가 집이에요. 시골집. 아, 그렇죠. 예, 예, 예. 네, 한번 들어오십시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꽃이 아주 좋네. 여기가 목련꽃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수선화도 많고 흑백나무도 아주 크네. 이렇게 꽃이 특색이 있네 아주. 수선화도 영상미가 있겠네. 아주 수선화가 아주 예쁘게 폈네요. 이거는 목련 나무인데 수령이 아주 오래된 목련 나무네요. 페헤이스벨이라는 목련 종류네. 아주 아주 큰 나무다. 좋네요. 꽃이
작은 목련은 아직 개화를 안 했네. 위쪽에는 이제 개화를 했고. 우산화가 아주 보기 좋죠. 꽃이 작은 수산화 종류보다 수산화도 종류가 많네. 아, 이건 특이하네. 구분류 같은데 이게 보기가 좋네. 또 목련, 무늬 목련 잎이 활짝 벌어져 있는데 목단 같은데 무늬 목련이라고.